지난 시간 거 없어? 안 붙여놨어? 네. 왜 안 붙였지? 까먹은 거 붙인 거야? 네. 아이씨. 민준이도? 자, 한번 3번이에요. 3번부터 좀 볼게요. 자, 1단의 어법을 좀 따져보면서 갈 건데, 해봅시다. 자, 너무 많은 회사들이 광고한대요. 자, 복수. 본문 분석해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괜찮죠? 그들의 새로운 제품은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한대요. Their competition,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들이 do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한대요. 시제도 맞고 동사도 맞아요. 자, 그럼 넘어가 봅니다. 그들은요, 광고한대요. 그들의 제품을 in a vacuum 이라면서 진공인 상태에서 광고를 하고요.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에요. 그들은요, 실망한대요. When their message failed to get through. 그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통과되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때 그들은 실망한대요. 자, 일단은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어야 되니까 실망하는 건 당하는 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여기서 ing 형태로 들어가서 우리는 고쳐줘야 되겠죠. 뭘로 고쳐줘야 돼? 이기.
자,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우리니까 당하다라고 돼야 돼서 disappointed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introduce, 도입하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 범주를 조입하는 것은요, 어렵대요. 자, 지금 문장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 뭘 느꼈어야 돼? 지금 동사잖아. 맞아요? 동사예요. 자, 새로운 제품 범주는 어렵대요. 도입하는 것이. 이거 직역해 볼게요, 그냥. 도입한대요. 도입하라. 뭐를? 새로운 제품 범주가 어렵다는 것을 도입하라. 해석상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 여기 원래 문장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아까 해석한대요. 여기까지 도입하는 것은요. 어렵다라고 적혀야 돼서 이 부분이 또는 인트로 싱크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가 동사잖아. 그렇다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특히 언제? 새로운 범주가 is not contrasted. 비교되어지지 않는데요. 뭐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과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면은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라스트 상관없죠.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소비자들은요.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what's new and different if it's related to old. 집중하지 않는데요. 관심을 주지 않는데요. 뭐 하지 않는다면요. 어디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새롭고 다른지. 만약에 이것이 오래된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이것이 오래된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이 문장이 맞으려면요. 비교한다면인데 문맥상 안 된다라고 여기 놔들어봐야 되네. 안 된다면, 새롭고 안 된다면, 오래된 것과 비교가 안 된다면 무엇이 새롭고 다른지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원문 뭐냐면 얘가 아니라 문맥상이에요. 무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not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직접 쌩으로 모르는 걸로 한다고 기준으로 잡자고 그럼 클로 뭘로 잡아야 돼? 이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오래된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주고 여기 다시 한번 같은 말 나오는 거죠. 소비자들은요 집중하지 않는데요 새롭고 다른 것에 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오래된 것과 연관된다면 아니죠.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관심을 안 가는 거죠. 이 앞에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not 들어가거나 unless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것은 that's 앞에 문장은 즉 이유가 나오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 지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어? If you have truly new products, 만약에 네가 새로운 제품을 갖는다면 it's often better to say what the product does not rather than what it does.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기고 바라는 것이 더 좋대요.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건 문장에서 잡아야 될 게 이 because로 하면은 얘는요 앞에가 뭐예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 잡고 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원인과 결과가 잡혀야 된다고. 근데 앞에 있는 결과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 그 원인이 새로운 제품은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옹호하는 게 더 낫대요. Better to say 요 그럼 얘는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내용이 뭐가 와야 돼? 결과가 와야 되고요. 여기서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윤준이? 호진이 이해됐어? 너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응, 됐어. 민준이는? 저 이해됐어? 안 됐지? 네. 된 거야? 아, 말을 해, 안 됐으면 다시 해줄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문장, 이 better to say,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는데, 이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즉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요, 이걸로 인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라고 내용이 돼야 된다. 되니? 그럼 여기가 원인이 돼야 되고 여기가 결과로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because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가 결과고 원인이에요. 즉 이 내용이 앞으로 갔어야 되고 이 내용이 뒤로 갔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because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고? why로 바뀌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라고 예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자동차는 불려졌대요. 어? 지금 문장 부동사만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낫대요. 뭐라기보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것 자체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have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is가 들어가야 돼. 이 제품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기보다 제품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 뒤에 거 나올 때도. 왜냐면은 horseless carriage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제품, 이 제품이 자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새로운 범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무엇인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does도 is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horseless carriage, 말이 없는 마차라고 처음에는 불렸대요. Which allowed public, 대중들이 이해하도록 한 거죠. 뭐를요? 개념을 이해하게 했대요. 존재하고 있는 이동수단 모드와 비교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허용해줬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고칠 거 있을까? 난 하나 보이는데. 호진이 보여? 넌 봐야 되는데. 뭐? 이득과. 너는 무조건 봐야 돼. 너 시험에 틀릴 때 얼라우드 나왔죠? 맞아요? 얼라우드 나왔죠? 얼라우드 녀석은요, 오형식으로 쓰여질 때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 오기 때문에 수동태 오면 뒤에 동사 투부정사 바로 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allow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 와야 되잖아.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to understand로 바뀌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그럼 쌤 이거 수동태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당신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위치 나와 있고요. 빠져있잖아. 목적어 나와있죠. 그러면 그냥 능동으로 봐야 돼. 만약에 수동태로 가면 이 자리가 없었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얼라고 이거 야 이씨 5단부터 제대로 안 했어?
기억해? 까먹지만 목적이었고 understanding이 아니라 뭐라고? to? to understand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어. 너네 기말고사 때 아마 저거 많이 늘어날 거야. 비연기의 질문. 즉 원래 했던 기조 많이 갈 거야. 문장 읽는 거 되게 많이 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장 전체에도 밑줄 쳐서 어법상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나오는 거 있어. 보통 어법 문제는 이 밑에다가 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for example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밑줄 친 다음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찾아야 되는 것도 나와요, 내신에서. 그래서 이거 연습하면 되게 좋아. 내신에서 니네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어법이잖아. 이해됐어요? 너 자꾸 뭘 씹냐, 민준아? 저요? 그냥 이빨 가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집중력 해소를 높이는. 집중력 해소를 높이는? 네, 해소를 높이는. 뭘 씹으면 집중력이 형상이 높아져? 아이씨 집중력 한달 높인 다음에 졸음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 아 그래서 그냥 입을 깨무는 거야? 아니요 껌이 씹고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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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집중이 된다면 이해해 줄게. 근데 집중을 못하는 순간 나 쌍용으로 먹어줄게. 해야 돼. 알지? 자, 우리 이번에 한번 변형 문제 쭉 볼게요. 얘는요 앞에 했던 내용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자, 네가 뭐 하면서 더 많은 교육을 얻으면서 그리고 또 뭐를 얻어요? 더 많은 직업적인 경험을 얻으면서. 자, 동사 병렬 상관없죠. 너는요 발견할 거예요. What your desire will change라고 돼 있어요. 발견할 건데 너의 욕망이 will change, 바뀌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이 문장 문제 있어요? 네. 어떻게 문제가 있어? 뭐? 왜 맛이 안 돼? 왜냐면 뒤 문장이 change의 문조가 없는데? 너무 장난하게 완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체인지들이 못 적어봤는데 Bro? 호진이는? 체인지가 자동산 자동산? 그러면 뭐야? 뒤에 문장 완전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저 what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네? that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법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대답을요 명확하게 근거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문장에서는 왜냐면 뒤에 문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게 느껴지잖아. change라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너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알아야 되는 거지. 뭘 알아야 돼? 동사의 속성을 알아야 돼.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이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아, 와시 아니라 대시 됩니다. 됐어요. 잘했어. 그 다음 거 볼게요. So, just go with with the flow. 뭐 그냥 명령문이었죠. 그냥 단지 흐름에 맞게요. As long as you are happy with what you that you are doing, you are doing just fine. 네가 행복하대요. 뭐라며? T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것과 행복하다면 you are doing just fine. 너는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장은요 as long as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어요. 그리고 전치사 나와 있네요. 전치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ou are doing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왜? 대신 와시. 왜? 전치전 나. 왜 끙 알아? 명. 어. 명. 명. 야, 접속사 대 또 명사 연결 가능하죠? 근데 뒤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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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 뭐가 없어? 뒤에 지금 목적어 없잖아. 야, 아까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지금은 지금 왜 그래? 아, 한 번 틀렸다고 쳐준 거야? 아니야.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런데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대시 아니라 와서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와서로 바뀌네요. 되니? 자, 그 다음 번에 You are doing just fine. 너는 잘 하고 있대요. 뒤에 문장 상관없죠? Hence, 게다가 when you have self-actualized in certain job or career field and you feel it's time to get a time getting on new learning curve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네가 자기 실현화를 하고 있을 때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직업이나 또는 직업 필드에서 그러면요, 너는요, 느낄 거래요. 뭐 할 거라고? 때라고, 뭐 할 때 새로운 학습 커브를 그리 얻을 때라고 느낄 거래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보면은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요. 전치사, 명사, 명사 병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when you end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접속사 when에 걸려져 있는 첫 번째 동사는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병렬은 상관없네. 그럼 볼게. 때려요. 뭐 할 때요. 새로운 학습 커브를 그릴 때려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있어요. 뭐가 있어? Getting? 포진이네. Getting? 왜? 뭐. 어? 그럼 뭘로 바꿔야 돼? To get으로 바꿔야 돼. 아, 일단 왜 이렇게 쫄냐? 왜 이렇게 쫄아? 내가 잡아먹냐? 그냥 난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은 getting이라는 녀석 자체가 현재 분사형 되잖아. 맞아? 게팅은 현재 분사잖아. 그럼 현재 분사 앞에는 녀석 빼줄 수 있지 않아? 미리 해줘. 응?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하나. To get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to get도 투부정사의 형용사 중 용법이고, getting도 형용사로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현재 분사잖아. 분사구는 앞에 있는 시간, 명사 꾸며줄 수 있잖아. 근데 왜 to get은 되고 getting은 안 될까? 그치, 마비. 어, 이 새끼, 씨, 되게 얄미워, 이럴 때 보면. 옆에 호진이가 말하니까 꾸덕하잖아. 호진이가 조용하고 있지. 얘 계속 하고 있는 건. 어, 그쵸. 그래서 안 돼요. 이해됐어요. 10, vote for it. 그럼, 하래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That's which I've done.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which 어떤 것이랄게. 민준아. 네. 틀린 거 있어? 네. 뭐야? which. 왜? 선행사. 어? 체인지가? 선행사. 아, 선행사가 없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what으로 바꿔야 돼. done하고 through, outside에는 목적어는 없는 건 잡았고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what으로 바꿔야 되겠죠. 너 이거 다 썼어? 네? 다 썼어? 네. 아니, 거짓말하지 마. 맨 처음 하나 빼고.
어떻게 썼어? 너는? 호시는 다 맞은 것 같은데? 자, I tried many things. 난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요. 몇 개는 내가 좋아했고요. 나는 좋아하지 않은 것도 했대요. 많이 좋아하지 않은 것도 또 했대요. 하지만 I had fun all along the journey. 나는요 즐거웠대요. 모든 여행길을 따라서 즐거웠대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조심하게 봐야 될 거는 얘 목적어 강조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께는 I had fun, 즐거웠다. 그냥 상관없네요. Journey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나는요 37년이 더 있대요. 해야 가야 하고 뭐 하기 전에 Before I reach 100, 내가 100살에 도달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것도 어법상 틀린 부분 없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자,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